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3년 4월 7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네, 이제 4월 둘째 주로 접어들었는데요. 전국에 전부 촉촉하게 비가 내려가지고 뭐 부산, 제주, 과천 전부 포화주로나 불량주로 해서 아마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비오는 날은 선행마가 강세다, 추임마가 불리하다. 이런 거는 어떤 그 통계일 뿐이고요. 항상 경주마다 센 놈들 두 놈이 들어온다. 요것만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각설하고요. 이 말 저 말 말씀드려봐야 말만 길어지고. 4월 둘째 주 금요 경마. 무조건 이기겠다. 이겨드리겠다. 자, 요런 말씀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승부처입니다. 제주 256, 부산은 3568. 그 중에 제주 5경주, 6경주, 부산은 3경주와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회원님들 하루 전에 좀 이른 시간에 입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 끝나고 뭐 하루 전에 입금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하나, 그다음에 종 모양의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4월 7일 금요 경마 첫 번째 부산 3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이 3경주는요, 오늘 첫 번째 승부처지만 메인 승부로 한번 때리겠습니다. 예측권 20장짜리 메인 승부로 한방 때리는데요. 일단 1번마 올 오아 나싱이라는 대가리는 서 있죠. 뭐 1번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으로 뽑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뭐 3번마 닥터 칼리바 정도가 있는데 1번 올 오아 나싱이 편한 선행으로 주도를 할 것 같습니다. 최시대 기수.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1번마 올 오아 나싱. 자, 요놈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게 찍어먹기 한 방인데요. 자, 이 1번마 올 오아 나싱은 뭐 전개도 유리하고 1번 게이트고 최시대 기수 다실바 기수가 직전 경주 아쉬운 3착이었는데 뭐 얘가 못뛴 것보다는 위드선하고 여스파이터가 잘 뛰었죠. 자, 요번 경주 1번마 올로아 나싱은 대가리다. 자, 요놈은 대가리인데 이 대끼리로 팔 10번마 필그림이죠. 이 10번마 필그림이 대끼리로 팔리는 편성이기 때문에 제가 요번 경주 메인 승부처로 예고를 드리는 건데요. 자, 직전 경주 노던비드의 필그림. 박재희 기수가 인기 7위 팔렸던 놈인데 이빠이 갖다 조지고 잘 뛰었습니다. 앞선이 좀 무너졌던 그런 경주들이죠. 뭐 팬텀에이스, 하늘승리 이런 애들 앞선이 무너졌던 그런 경주였기 때문에 7번마 필그림이 올라왔던 그림은 다시 한번 대끼리로 팔리는 거 인정하기가 싫다. 그래서 자, 요번 경주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1번마 올 오아 나싱. 자, 부산 3경주 1300m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자, 1번마 올 오아 나싱은 대가리로 인정을 한다 그랬는데요. 10번 윗 필그림이라는 마필이 최저배당으로 팔린다 그랬죠. 10번 필그림.
뭐 현장에서 대길이 팔리죠. 자, 서승훈 기술에서 더더욱 팔릴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10번마 필그림이 직전 경주는 경제가 잘 풀려가지고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와가지고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자, 요번 경주는 1번마 오로아나스인과 10번마 필그림 사이에 띵거들 한 놈이 딱 걸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20장짜리 배당,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 방, 20장 갖다 꽂고, 첫 번째 메인 승부에서 상한가 한방 때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자, 부산 삼경주, 오늘 꼭 때려 먹고, 출발을 해야 되는 부산 경주기 때문에요. 자, 삼경주, 첫 번째 찍어 먹기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승부처가 부산 오경주입니다. 혼합 4군 1800 별점 B형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자, 이번 오경주도 조철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재밌습니다. 자, 2번마 인디불패입니다. 같이 선행 싸움을 주도할 예정이었던 소리 태풍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대가리 팔릴 편성이었는데 더더욱 대가리로 팔리게 생겼습니다. 자, 요 위에다가 인디불패 아몰랑 인기 1위. 네가 봐도 내가 봐도 전부 2번 게이트에 선행받고 한 바퀴 꽂을 것 같죠. 자, 1800m 경주거리인데 직전 경주에는요, 상대가 그렇게 기실 세지를 않았습니다. 저요 2번마 인디불패가 그냥 아몰랑 인기 1인데, 저는 2번마 인디불패가 승군전에, 국산 5군 승군전이에요. 지금 혼합 4군으로 들어왔는데, 과도한 인기를 모으는 것 같다. 과도한 인기를 모으는 것 같다. 자, 그래서 2번마 인디불패가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의심해 볼 만하다. 다른 놈이 또툭 튀어나갈 수도 있고요. 최근 3연속 입상을 때리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세다라는 느낌은 별로 받질 못했습니다. 전개가 유리해서 꽂았던 마필인데, 자, 승군전에 과연 이 58kg 부담 중량에 다시 한번 그렇게 널널하게 들겠느냐? 자, 요번 두 번째 승부처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수요일 프레시 라이브에서 추천을 드렸었죠. 자, 이 6번마 여스파이터입니다. 박제희 기수가 기승전지죠. 박제희 기수가 기승전지. 최상현이가 의지가 만땅일 수밖에 없죠. 이런 기회가 뭐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자, 여수파이터는 꾸준하게 뜁니다. 5군에서도 꾸준하게 뛰었고. 특히나 직전 경주에 우리가 여수파이터 놓고 때렸었죠. 여수파이터 놓고 때렸었는데, 역시나 기대대로 박제희 기수가 끈끈하게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꾸준하게 걸음이 늘고 있는, 거기다 매니피 새끼 값을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6번마 여수파이터.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공개를 드렸던 그런 마필이고요. 월요일 라이브에서도 아마 여수파이터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인기 한 2위나 3위 정도, 2위 아니면 3위권에서 팔릴 것 같은데, 자, 6번마 여수파이터,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또한 마리는 외곽의 10번마 디먼 스파입니다. 요 마필 역시도 강은성 마방에 똘똘한 말한 마리가 들어온 것 같아요. 자, 김혜선이가 2kg 부담 중량이 좀 높고,
코스가 외곽 게이트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주 걸음발이 워낙 여유로웠다. 다실바에서 김해선으로 바뀌기로 했습니다만은 자, 외곽 선입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번마 디몬스파이 요놈도 강추드리는 그런 마필입니다. 6번마 여수파이터, 10번마 디몬스파이 요두 마리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고 2번마 인디불패는 들어오면 본전만 한다. 뭐그 정도까지 좀 체크해 놓으시고 혹시나 배당이 좀 나온다면 이 5번마 아델 앨리스 최은경 기수가 직전 경주 너무 바닥에서 바닥 추입으로 삼착했었죠. 이번에 최시대 기수는 조금 앞선에다 붙일 것 같은데요. 자, 5번마 아델 앨리스까지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되겠다. 자, 결론은 6번 여수파이터, 10번 디몬스파이, 거기에 2번 인디불패, 거기다 배당이 나오면 5번마 아델 앨리스까지다. 자, 현장에서 6번을 대가리로 갈지 10번을 대가리로 갈지는 현장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일단 6번, 10번의 완창 막권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2번이 빠져주면 요거 한 8배, 10배는 나오겠죠? 그죠? 자, 맞벌을 거의 오픈을 해드리는 부산 오경주였고요. 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로 한글화 하시길 바라면서, 자, 부산 오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육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이번 육경주도 재밌는 한판 승부가 또 예견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상당히 혼전입니다. 이번 경주, 육경주가 상당히 혼전인데, 뭐, 대가리로 팔릴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죠. 현장 가서 봐야 되겠는데, 어떤 놈이 바람이 불지. 자, 2번마 닥터 페르시아, 3번 챔프고, 영원 파워, 신진강호, 대오전설, 브라보 하면까지, 해부어 굿데이의 신마 데뷔전, 아, 재검 붙고 나오는 거죠. 해부어 굿데이까지. 어떤 조합으로 들어와도 이상할 건 하나도 없다.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 자, 요거 딱두 마리만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팔리는 인기마 중에는, 자, 육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죠. 세 번째 A급 승부처.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5번마 신진강호죠. 5번마 신진강호. 직전 경주 바닥에서 늦추입 아쉬운 3착. 자, 송경윤이가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비록 부담 중량이 지금 58kg까지 올라가 있는데. 자, 그만큼 혼합 4군 편성이지만, 요 직전 오경주 혼합, 오경주가 혼합 4군이죠. 오경주. 오경주 혼합 4군하고 육경주 혼합 4군하고 이게 분할이 됐는데, 오경주보다는 편성이 상당히 약한 그런 편성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엇비슷한 마필들인데요. 자, 5번만 신진강호 직전 경주에 뭐, 가건 안 가건 이런 걸 떠나서 이놈이 워낙 바닥 추입이기 때문에, 바닥 추입이기 때문에, 앞선이 앞에서 그냥 굳어버리면 얘는 못 올라와요. 그런데 요번에 앞선에서 그냥 땡땡이 굳어버릴 마법이 안 보입니다. 8번마 브라보 함양이 뭐 선행을 가겠죠. 19조 서강주 53km. 자, 승군전이에요. 1600m 경주거리 앞선에 붙여가지고 끈끈하게 입상을 했는데 직전 경주 이빠이다. 직전 경주 이빠이 갖다 들이댔던 걸음으로 승군전인데요. 경주 거리가 1800으로 늘었습니다.
이거 믿어 못 믿어죠? 자, 안쪽에 있는 2번마 닥터 페르시아. 이 모래 맞으면 헤매는 놈입니다. 2번 게이트가 별로 좋을 게안 보여요. 자, 2번, 8번. 거기에 7번마 대어전설도 들쭉날쭉 기복이 있고 올라와야 올라오는 놈이고. 자, 5번마 신진강호가 인기마필 중에서는 가장 낫다. 자, 5번 신진강호. 자, 배당마필로는 어떤 놈이냐? 배당마필로는 어떤 놈이냐? 한두 마리 정도 보이는데 먼저 3번마 챔프거죠, 챔프거. 자, 인기마 중에는 5번이고, 자, 배당마 중에는 챔프고, 신윤섭이. 직전 경주에 착지 분량으로 주춤 늦발을 했습니다. 전개가 좀 상당히 꼬였던 마필이죠. 선행도 갈수 있는 놈입니다. 9월 30일 경주에는 선행도 갔던, 자, 그런 마필입니다. 9월 30일 이경주죠, 이경주. 선행으로 한 바퀴 갔다 꽂았던 3번마 챔프고. 직전 경주에는 착지 분량이었어요. 그래서 발주 자체가 좀 늦었던 그런 놈입니다. 착지 분량으로 아쉬움이 남았던 챔프고. 자, 그 다음에 외곽에 11번마 해버굿데이입니다. 11번마 해버굿데이인데, 자, 요 놈은 연습 주행을 하는데 이게 셌어요. 매직 클래스, 동트자보이, 플레이스참 상위군 마필들하고 주행심사를 받았는데 이게 말값 비싼 놈입니다. 서머프론트라는 혈통인데 여기 나왔네요. 서머프론트 자마인데 이게 7천만 원짜리예요. 7천만 원짜리. 그런데 지금 아직 경주 뛰어보지도 못했죠? 네번 뛰어봤죠. 네 번. 입상을 못한 거죠. 4착 한 번이 답니다. 말값 7천만 원이가 언제 뽑아요? 우리 조철 팬들하고 인연이 좀 있는 신우철 마주님 마필인데요. 마음속으로도 우리 신우철 마주님 좀 응원을 합니다. 예전에 세이브 더 월드 우승해가지고 우리 조철 스타일 회원님들한테 수건 한번 쫙 돌렸죠. 우승 기념으로. 자, 11번 해버그 타임이 또한 마리 복병이다. 자, 그렇다면은 요번 경주 전략은요. 자, 인기 마필 중에는 5번마 신진강호를 하겠습니다. 5번마 신진강호. 복병마 두 마리 말씀드렸죠. 3번마 챔프고, 그다음에 11번마 해버굿데이. 자, 두 놈이 복병이다. 자, 요 정도까지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마필, 뭐 대가리 팔리는 8번마 브라보 함양. 승군 전에 경주거리 1800으로 들었고 직전 경주 끝걸음이 385이 40초 4예요, 40초 4. 자, 이 385이 40초 4를 끄는 거는 거의 걸어왔단 얘기죠. 다른 마필들이 못 잡았지, 얘가 잘뛴 경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주거리가 1800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인기 1위다. 자, 의심해 볼 만한 구석이 충분한 인기 1위. 8번마. 브라보 함양, 너무 과신하지 마셔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육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였죠. 직전에 아쉬웠던 놈한 놈, 5번마 신진강호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5번마 신진강호, 인기마 중에는. 신진강호 이외에 3번 챔프고 11번 해버굿데이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승부처 육경주였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부산 팔경주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자 마지막 부산 팔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혼합 3군의 1200 핸디캡 2030 엑스포 월드 엑스포 유치 기원이랍니다. 뭐 월드 엑스포를 유치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돈만 따면 됩니다. 자, 팔경주 벤츠한데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간방 가는 경주입니다. 자, 11번 마 카르페 바벨, 2번 마 골든 최저배당으로 뚫립니다. 한 놈은 승군전이고 한 놈은 직전 경주 과부담으로 좀 고전을 했죠. 점핑을 하면서 부담 중량을 대폭 감량을 받아냈습니다. 자, 2번 마 골든 6.5kg 감량. 나는 암만 해도 부담 중량이 너무 무거운 건 싫어. 차라리 점핑해서 가볍게 뛸 거야. 마침 딱 2번 게이트를 받았습니다. 자, 선행 트라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빨간불이 딱 켜졌어요. 이 11번 마 카르페 바벨이라는 마필이 비록 외곽 게이트긴 합니다만은 발주 능력도 2번 마 골든보다는 한 박자 빠릅니다. 거기에 최은경이랑 기수가 또 세모죠. 은경이가 잘 타고 열심히 타는데. 물론 이 마필 갖고는 2월 10일 경주. 자, 이 경주에서는 은경이가 선행을 받고 한 바퀴 쫙 돌았어요. 왜 그러냐면 요 전전전 경주에 출발이 좋은데 꼭 잡고 갔다 그랬죠. 그러더니 바로 여지없이 때렸습니다. 자, 직전 경주는 선행 경합을 하다가 조금 한타가 부족했는데 은경이는 선행마보다는 추임마를 탈때 기승술이 빛이 나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선행을 가야 되는데 이게 선행 가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이 외곽에 11번 까르페 바벨이라는 마필이 이 외곽에서 서승훈이가 그냥 서승훈입니까? 그냥 갈고 넘어가는 거죠. 승군전 맞았지만 부담 중량도 적절하고 54.5면. 그래서 11번, 2번에 대끼리 맞고는 물음표가 생긴다. 자, 2번과 11번 중에는 당연히 11번 까르페 바벨이고요. 11번을 놓고 숨어 있는 아나짜리 한 마리, 11번을 놓고 숨어 있는 아나짜리 한 마리. 자, 부산 팔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최대 승부처 상한간방 때리러 갑니다. 자, 11번, 2번의 막건이 아니고 11번에 붙여서 하나짜리 한 방. 2번 골드는 한 서너 배 정도 나오면 그냥 들어오면 본전 반본전 한다라고 받쳐간다라고만 생각하시고요. 자, 11번에 붙여서 아나짜리 제대로 때리는 찍어먹기 한 방. 요 마필이 아주 배당판을 보니까 숨어있는 한 방으로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번 이번 경주 메인 승부로 찍어볼 만하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자, 부산 팔경전을 두 번째 메인 승부. 벤츠한데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팔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여러분들과 알아봤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 들어갑니다. 제주 경마. 제주 경마는 2경주, 5경주, 6경주였죠. 2경주, 5경주, 6경주. 그다음에 메인 승부가 5경주, 6경주고요. 자, 중간에 잠시 안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문자, SMS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이 방송 끝나고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드리고요. 내일 꼭 입금을 하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경주 시간 1시간 전까지, 한두 시간 전까지는 입금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월정액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꽤 계시는데요. 상당히 가격이 할인이 많이 된 거죠. 3일이 7만 원이니까 4주면은 74, 28, 28만 원이죠. 20만 원이면 8만 원, 거의 30% 가까이 할인이 됩니다. 요거 신경 쓰셔가지고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월정액이라는 거는 4회, 12회죠. 4주, 금, 토, 일, 4주. 20만 원 참고하시고. 월정액 입금 계좌는 아래 새마을금고 계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위에 신한은행은 일반 문자 신청, 아래쪽은 월문자 신청. 자, 요거 위아래 조금 구분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일처리에 감사하겠습니다. 자, 물론 뭐 아무 계좌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렇게 두개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드리고요. 자,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입니다. 네, 제주마 육군 800m 별정의 이형 700만 원 미만입니다. 제주 경마도 제가 어제 거의 여러분들께 수요 프레시에서 풀어드렸던 경주가 또 많습니다. 자, 이번 이경주 찍어먹기는요, 직전 경주 상대가 원캉 셌었죠. 자, 이 6번마 한강, 한영민이. 직전 경주 은빛 풍경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셌습니다. 이 은빛 풍경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세가지고, 차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마고유신하고는 별 착차가 없었고요. 아무튼 인기 1, 2가 다 부러지면서 배당이 40배가 나왔었는데. 자, 8번마 한강. 뭐 선행 갈 수도 있겠고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뭐 4번마 전승대기. 5번마 대세강자. 뭐 이런 마필들. 다음 외곽에 9번마 달천왕도 빠르죠. 자, 이런 마필들 선행 가면 가는 대로 보내놓고 2번매, 3번매 붙여가도 되고요. 뭐 아예 선행 받으면 더 좋고, 56.75 부담까지는 한 바퀴 잡아돌릴 수 있겠다. 그래서, 자, 6번마 한강을 놓고, 인기마 접전인데요. 자, 요런 경주는 불안한 인기마 피를 좀 꺾어 나가야죠. 먼저, 임재강의 3번마 상명대로가 직전 경주 4착이긴 합니다만은 이 2차권에 뭉쳐 들어왔어요. 요 뒷경주 나오는 태사자 대가리로 팔리죠. 2차권이 좀 뭉쳤든 착차는 별로 없었던 마필입니다. 3번마 상명대로가 있고 선행 나갈 수 있는 4번 전승대기. 전정 경주 주행심사에서는 별 볼일 없었던 놈이 직전 경주에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슬금슬금 갈고 선행 나가더니 그냥 여유롭게 통과를 했고. 자, 요 7번마 거승보배가 또 재밌는 놈입니다. 나윤아 기수가 타고 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원유일 기수가 주행 중에 직선에서 좀 막히면서 주춤주춤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정명일 기수. 예, 아까 이 나윤아 기수가 아니고 정명일 기수가 기승을 한 그레이킹. 인기 10위였는데
걸음이 조금 뽀롱이 난것 같은 기분입니다. 직전 경기에 좀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었고요. 8번 마 그레이킹. 자, 마지막으로 9번 마 달천왕인데, 기습 선행으로 요놈이 만약에 외곽에서 휘리릭 감고 넘어가면 달러 박스가 될 수, 아나짜리가 될수 있겠다. 자,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결론은요, 6번 마 한강은 대가리인데, 자, 요놈을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꺾는 게 포인트죠. 불안한 인기 마필들 꺾는 게 포인트입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제주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분명히 먹을 콩이 있는 찍어먹기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두 번째 5경주, 6경주가 메인 승부 두 개죠. 제주 5경주와 6경주.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고요. 자, 요거 제주 5경주 메인 승부는 제가 어제 수요 프레쉬 라이브에서 마번을 공개를 했죠. 마번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 거 수요 프레쉬 라이브 아직 시청 안 하신 분들은 프레쉬 라이브를 꼭 참고를 하시고 뭐 역시나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1번마 미소공원이라는 놈이 전대지 대가리입니다. 16개 책자에 이런 거 보고 전대가리라 그랬지? 전대지 올 대가리. 1번마 미소공원. 자, 하지만, 자, 1번마 미소공원도 좋지만, 자, 나머지 후차권이 많이 팔립니다. 이놈저놈. 그래서 배당판이 뭐 1놓고도 뭐쫙뭐 3배, 4배, 6배, 7배, 8배, 10배 뭐 이런 식으로 쫙갈 겁니다. 3배, 4배짜리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조금 배당이 높게 형성이 될것 같은데. 자, 요런 거 조철이 즐겨 때리는 승부처 아닙니까? 자, 제주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긴말안 하고요. 제가 어제 수요 프레쉬 라이브에서 마번 공개했죠. 마번 공개를 했기 때문에 고놈을 중심으로 놓고 달러박스 대가리 어저께 한 놈, 숨겨 있는 놈한놈 공개했습니다. 직전 경기에 전개도 불리했고 기승기수 교체했고 요번 경주 때릴 수 있는 아나짜리 한놈 추천한다고 요 말씀드린 요 놈. 현장에서 뭐 1번 미소공원을 놓고 한방 때려도 1번을 놓고 때려도 주력 한 방에 갈 거고요. 말씀드린대로 요놈을 놓고 때리면 1번이 빠지면 중배당, 고배당까지 갈수 있는 자, 그런 경주가 바로 5경주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요거 함구로 합시다. 자, 수요 프레쉬 라이브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고 자, 조철의 달러박스 분명히 선전해 줄 것으로 믿고 자, 뭐 일단은 미소공원에다 한방 때리고 배당권으로 한두 마리 맞춰간다. 중배당, 고배당. 자, 요렇게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수요 프레쉬에서 마번 공개한 놈. 신경 딱 쓰셔가지고, 함구로 하시자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승부처. 제주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벤츠한데. 1,000만 원 상한 깜방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 제주만 4등급이고요. 1110m 레이팅 60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제주 6경주는요, 큰 배당은 아니지만 대가리를 잘 잡으면 되는 경주인데, 자, 역시나, 이번 6경주도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마법 공개를 했던 또 한경주입니다, 이게. 참고하셔가지고. 자, 제주 육경주 인기 마필들 접전인데요. 인기 마필들 접전인데. 자, 2번마 한백 돌파. 박성광이가 다시 한번 잡았고, 직전 경주 외곽 돌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다 그랬죠. 5번마 공간비행입니다. 강수항이도 역시나 아쉬운 늦추입 3착이었습니다. 어스칼이라는 마필은 그 다음 경주도 쌍대가리를 쳤죠. 얘네들이 잘뛴 거죠. 공간비행이 못뛴게 아니라. 자, 상대가 세트는 5번마 공간비행 있고. 자, 9번마 자태가 요즘 꾸준하게 뛰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제광이가 탔음에도 바닥에서 여유롭게 날라왔던 그런 마필인데요. 한 가지 흠이라면 5kg 부담 중량이 좀 신경이 쓰이고, 직전 경주 슈왕 공백 이후에 나왔던 10번마 오라의 힘. 전현준이. 뭐 53kg 정도면 충분하죠. 외곽에서 2번마 한백 돌파를 제끼고 10번 오라의 힘이 선행을 나가면 요게 또한 바퀴 잡아돌릴 수 있겠죠. 일단 내 말인데요. 2번 한백 돌파, 5번 공간 비행, 9번 자태, 10번 오라의 힘. 자, 결론은 내 말이 싸움으로 일단 압축을 합니다. 2번 한백 돌파, 5번 공간 비행, 9번마 자태, 10번마 오라의 힘. 자, 요 중에는 대가리 놓고 때리는 마필 한놈 있고, 불안한 인기마 한 놈이 있습니다. 자, 불안한 인기마 한 놈은 완전히 베팅권에서 꺾고, 자, 2번, 5번, 9번, 10번 중에 제가 놓고 때리는 대가리는 어떤 놈이다 라고 분명히 수요 프레시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수요 프레시, 수요 프레시. 조철은 안 하면 안 했지, 일단 예상 방송을 하면 마본을 다 공개를 합니다. 수요 라이브에서는. 가장 빠른 금요예상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공개를 다 했던 경주가 바로 제주 육경주이기 때문에, 자, 제주 육경주 메인 승부동, 제주 육경주 메인 승부동 역시나 달러 박스로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죠. 유튜브 수요 프레시에서 공개를 해드렸던 달러 박스 대가리 한놈 놓고, 자, 마번수 압축 딱 해서 아나짜리 안 팔리는 백판성은 아니지만 거의 안 팔리는 한 마리까지 안고 갈 예정입니다. 주력 막걸리 삑사리가 나도 고놈에다 갖다 붙이면 최한 20, 30배는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받치기 배당도 뭐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육경주까지 예상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제가 모두 예상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 저거 뭐긴 말씀 안 드리고 무조건 이기겠다. 무조건 이겨드리겠다. 저도 이겨야 되겠다. 다짐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들어갈 승부처 제주 256, 부산은 3568.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메인 승부 제주 5경주, 6경주, 부산은 3경주와 8경주. 38강댁입니다.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가져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4월 7일 금요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요. 자, 현장에서 좋은 예상으로, 무조건 이기는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